같고 내가 저 얼굴만 보면 자다가 깜짝깜짝 경기를 해요. 내가 사돈 낱말하고 자빠졌네. 보시다고? 사돈 낱말하고 자빠졌다고? 자빠졌네? 그럼 이게 어디 서방님한테 자빠졌네 뒤집어졌네 운운하고 앉았어 이게? 뭘 쭉쭉 얘기해. 쭉쭉이 쭉쭉이지만 이거 봐봐. 아이고 이 꼬랑지 놀이 하며. 하여튼 세상에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어요. 얘라 이 미친년아. 아니 이거 보세요. 뭘 봐? 아까부터 내가 여기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미친년이니 그러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이게 어디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 이게?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여기 아니야. 그 여기 아니면 뭐야 도대체?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어쩌고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원래 아이고 오늘 무슨 정왕동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그러게 별꼴이 다 했지라라고. 그리고 이 엄마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서 내가 박수 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그 아버님은 왜 박수 치고 지랄이죠? 엄마. 딱! 박수 치는 저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겠냐?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일려니지. 오라버니 죄송해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쁜 게 다 얼어 죽었다. 이쁜 게 얼어 죽어. 아이고 내가 진짜 오늘 이렇게 잔치 분위기에서 이 사람 많은 데서 어르신들 계신데 때리지는 못하겠고 내가 이 주먹이 그냥 울다 울어 그냥. 야 손가락이 초상났냐 주먹이 울게. 이게 왜 이렇게 이죽거리고 있어 오늘 확 죽여버릴까 보다 그냥. 그래 죽여라 죽여.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화내는 네가 먼저 들어와라. 예. 오늘 한번 나하고 한번 싸움 한번 붙어보자는 건데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터에는 네가 먼저 가라. 화장터에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홀라당 타불어라 이 새끼야. 나 잘했지? 우리 여자들만 박수 한번 쳐봐요. 엄마 지내라고 성분을 말 안 듣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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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론이 죽지 알론이 죽어. 옛말인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에? 이렇게 성질머리 못되고 에? 이렇게 그냥 주변머리 없고 이런 못된 마누라가 서방 죽으면 시댁 식구 몰래 화장실 가서 낄낄대고 웃는다 그러잖아. 이 옆에 내 분명 그럴 옆에 내네 이거. 가만히 볼까. 어이구 등신아.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콱 뒤져보잖아. 그러면 옆에 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딱 가가지고 옳지 요놈을 쳐다봄시로. 응.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지를 한단다. 아니 그 앞에 달린 게 도대체 뭔데 전세로 놀고 월세로 놀냐. 냄비잖아 이 새끼야. 뭘 나는 걸 묻고 지랄이. 그래 넌 나 죽으면 그 잘나빠진 냄비를 전세 놀래 월세 놀래.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 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조강지처 그러면 안 돼. 지조가 있지. 나는 일수로 찍을 거야 등신아. 얼마나 좋냐. 아이고 지금 영혼도 없다. 아이고 이거는 맨 처먹고 자빠지자고 맨 찌그러진 냄비 타령만 하지 뭘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등신아. 아이고 너 그러지 말고 나도 여기서 유행가 하나만 시켜줘. 노래? 어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으시겠네. 니까지 게 무슨 노래를 한다고 추적을 싸는지 없네. 내가 저런 걸 막 각시라고 데리고 사요 어찌겠어. 아유 시끄러 이 새끼야 노래나 시켜줘 지나라고. 고만 떨어. 뭔 노래 할 건데? 우리 여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미자 언니 노래. 어.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그럼. 야! 왜? 넌 생각해봐. 그 노래가 축축 처지는 노래인데 지금 이 잔치 분위기에서 그렇게 축축 처지는 노래를 부르면 그게 되겠냐 이거나? 아이고. 디스코로 부를 거야 이 새끼야.
지랄이 아니냐. 아, 비스코로? 어, 선생님 16번이요. 가만있어, 인사를 드려야 돼. 어. 일단은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인사드릴 때 남자들은 딱 이 꼬추를 딱 잡고 인사를 드리고 여자는 젖을 받치고 인사를 드려. 준비돼, 준비. 차렷. 경례. 나올 때까지 숨을 이고 있어. 지가 노래 부르고 지가 잘한다고 소리치고 자빠졌네. 엄마.